자, 그렇게 46년 6월에 국민당이 공산당 영역을 공격해 들어가면서 국공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도 6월에 6.25가 났잖아요. 이게 좀 비슷하죠. 자, 장제스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초공작전 때 공산당을 거의 박멸 수준으로 몰아붙여 봤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스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그 병력의 비도 거의 4대 1에서 3대 1 정도로 국민당이 우세했거든요. 자, 그렇게 국민당이 공산당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공산당의 그 심장부였던 예난도 뺏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리고 그 만주 일대로 공산당을 몰아붙였거든요. 따라서 공산당들은 여기 산동 지역과 이 만주 이 일대로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국민당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지만 문제점이 몇 가지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로 장제스는 자신이 가장 큰 인생의 실수였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강요로 인해서 20일간 정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공산당들은 미국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려고 했는데 국민당이 전쟁을 걸었다. 너희들이 좀 말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미국은 자신들의 평화협정을 따르지 않은 이 국민당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면서 차관을 끊겠다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주가 돈을 끊는다고 하자 만주까지 진격했던 국민당은 잠시 여기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휴전을 해버리는데요. 그것이 한 2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장제스의 말대로 굉장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20일 동안 정신없이 몰리던 공산당은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부하들이 와서 절호의 찬스니까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장제스는 여유가 넘쳤는지 일단은 20일간 휴전을 명령해버렸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늘어지는 보급선입니다. 자, 남경이 그 국민당의 본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정예 병력이 만주까지 가는데 보급선이 너무 길어요. 따라서 공산당들이 이 약한 연결고리를 후방에서 공격하게 된다면 보급이 끊기고 보급로가 끊기는 것이죠. 그러면 만주로 갔던 정예 병력들은 고스란히 포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무슨 문제냐면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국민당 내부 결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당은 장제스의 직계 부대와 비직계 부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양군의 차이는 그 전술적인 훈련도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장제스의 직계 부대들이 군사력도 우세하고 국민당으로서의 사명감도 있지만 이 비직계 부대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당에 살기 위해서 붙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훈련 그 상태도 형편이 없었고 이들은 국민당이 왜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명감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제스는 중앙군과 자신의 비직계 직계군이 아닌 비직계 군대들을 연합해서 군대를 꾸렸는데요. 자, 이것은 가장 큰 실수였죠. 왜냐하면 이 공산당들이 주변에 비직계 군대를 공격하게 되면 이 사명감이 없던 이들은 그냥 겁이 나니까 항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중앙군이 싸우려고 해도 이들은 이미 포위돼서 굉장히 불리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선 곳곳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중앙군으로서 비직계 군대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비직계 군들이 이 나태함과 사명감 없음과 이 욕심이 중앙군마저 그 힘을 쓸 수 없게 손발을 묶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국민당은 전술적에서 공산당에 비해서 그 하수적인 선택을 해버리는데요. 바로 영토 확장에 그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국민당 영역을 자꾸 넓히는 데 중점을 둔 반면에 공산당은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그 부대를 선멸한
적의 주력 부대를 섬멸해버리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당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갔지만 그만큼 방어의 밀도는 느슨해져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약한 고리를 공격해서 그 후방의 그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그 주력 부대를 포위해서 섬멸해버리는 그런 작전을 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 정보전과 심리전에서 국민당은 완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당이 예난을 점령했을 때 이것은 공산당의 심장부를 점령한 아주 큰 쾌거인 것 같지만 사실 공산당들은 먼저 정보를 알고 퇴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따라서 이 정보전에서도 국민당은 밀리고 있었고요. 심리전에서도 완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부대마다 정치장교라는 게 있어요. 정치장교가 있어서 이 군사작전과는 다르게 병사들을 사상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산당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들을 양성했던 반면에 국민당들은 중앙군을 제외한 비직계 군대들은 조금만 겁을 먹어도 항복을 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가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중앙군이 포위당해서 당하는 그 위험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장제스가 20일의 시간을 준 바람에 공산당은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반격을 가하게 시작하는데요. 자, 3대 전역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전역이란 전선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전선이 이렇게 선으로 늘어져 있다면 전역은 전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첫째로 랴오손 전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오타를 했는데 핑진 전역입니다. 핑진 전역. 자, 랴오손 우리가 뭐 랴오닝성 그러죠 아직도. 그리고 핑진은 뭐냐면 베이핑, 베이징이 아니에요. 수도가 아니니까 베이핑이라고 불렀어요. 베이핑. 우리 발음으로는 북경이 아니라 북평이죠. 북평. 베이핑과 텐진을 합쳐서 평진 전역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화이하이 전역. 이쪽에서 3대 전역에서 큰 싸움이 나게 되는데 이 두 전역을 승리로 이끈 공산당 그 지휘관이 바로 림벼오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우리는 임표라고 읽어요. 임표. 그리고 이 화이하이 전역에서 그 활약을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덩샤오핑입니다. 자, 이 전역에서 왜 밀리는지는 제가 앞서 말했던 전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산당은 약한 고리를 공격해서 그 비직계 군대들을 항복시키거나 패퇴시키거나 쫓아내버리고 포위해서 주력 부대를 섬멸해버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3대 전역에서 밀려버리자 패배를 한 것도 치명적이지만 이제 중화민국을 지킬 주력 부대가 거의 증발해버렸던 겁니다. 반대로 모조리 몰살시키기도 하지만 마구잡이로 항복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의 그 규모는 더더욱 커져갔던 것이죠. 처음 개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대 1에서 혹은 3대 1 비중으로 국민당이 높았지만 이제는 1대 1 혹은 1대 2로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장제스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이 양자강을 경계로 그러면 이남은 우리 국민당이 위쪽은 너희 공산당이 통치하는 방향으로 휴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승기를 잡았던 마오쩌둥이 이것을 받아줄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마오쩌둥은 그 기세를 몰아서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강을 도강하기 시작해요. 양자강을 넘어 통일을 위해서 공산당은 남하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국민당의 주력 부대는 거의 전멸이 된 상황이었고요. 남은 부대들은 어떤 이 공산화를 막겠다는 사명감이 별로 없는 부대였습니다. 오히려 심리전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양자강을 상대로 방어를 하면 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항복을 해버리고 공산당이 넘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그런 부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양자강 전선이 뚫리면서 이제 강남 지역도 난징과 상하이가 점령당하면서
공산당이 밀려들어오고 국민당은 속수무책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당은 광저우로 달아났다가 광저우가 안되니까 다시 충칭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청두로 달아나서 마지막 저항을 해보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완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49년 12월이었고요.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국부천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중국 대륙은 그 마오쩌둥을 위시로 한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해버렸고요. 자, 그리고 살아남은 국민당 정부는 작은 이 타이완 섬을 통치하는 데 만족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런데 장제스가 패하게 되었나, 국민당이 패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그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첫째로는 장제스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장제스의 그 부하들 중에서는 일단은 이 만리장성 안쪽을 우리 국민당 영역으로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장제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니다, 통일을 할 때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장제스 입장에서는 옛날에 초공작전 때 박멸시킬 뻔했던 공산당과 천하를 나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이 동북은 일본이 막대하게 공업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스란히 공산당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당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 전 대륙도 제대로 만리장성 이남 혹은 회수 이남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국민당이 저기 동북 만주까지 다 집어삼키려 하다가 오히려 그 탈이 나버린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엉망진창인 경제였던 것이죠. 부정부패가 상상을 초월하였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중일전쟁이 끝났을 때 중국은 아주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과제는 먼저 경제를 일으켜서 중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야 해요. 왜냐하면 풍요롭고 자본주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큰 백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와 물가 상승은 민심을 이반시켰고요.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유토피아적 환상을 심어주었기에 농민들은 앞다투어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는 공산당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던 것이죠. 또 하나 군벌 집단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앞서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해줬지만 장제스가 실제로 자신이 통치력이 미치는 곳은 이 동남쪽이라 했잖아요. 전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통일한 것 같았지만 사실 군데군데 있는 군벌들과 협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 군벌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으며 어떤 사명감도 없는 집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배신하고 항복할 수 있는 그런 럭비공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오자 죽기 살기로 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바로 투항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또 하나 동맹국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은 이 당시 장제스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약간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지원을 해주지만 부정부패로 인해서 그것이 국민당 군과 국민정부의 어떤 부국강국에 쓰이지 않고요. 특정 소수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미국은 도와줘봤자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같은 공산국가였던 소련과 북한은 마오쩌둥이 동북으로 몰렸을 때 암암리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본과의 내전이 아니죠. 일본과의 그 중일전쟁 후유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이 일본인과 적극적으로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피 터지게 싸운 것은 국민당입니다. 따라서 국민당의 전력은 일본군과의 격전으로 인해 약화되었고요. 공산당은 산발적인 게릴라전만 펼쳤을 뿐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해방구를 건설하고 공산당의 규모를 더 크게 확장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초공작전 시절에 말도 안 되는 한 줌의 모래 같던 공산당들이 비록
그 3대1에서 4대1 정도로 수세에 몰려있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 성장해버렸던 것이죠. 따라서 국민당도 과거처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오판하여 전쟁을 일으켜버렸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인데 만주국을 흡수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 만주국이요. 일본이 세운 괴뢰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그 만주국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본이 여기 만주국을 세웠는데 패하니까 돌아가잖아요. 일본인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에는 누가 남아있었죠? 여기에는 중국인으로 구성된 군대와 경찰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제스의 부대가 만주로 오게 되자 이들은 국민당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우리도 국민당으로 받아주면 공산군과 싸우겠다라고 하지만 국민당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일제의 끈아풀이고 일제의 잔재라는 것이죠. 반대로 위기에 몰렸던 공산당들은 이 만주국 군경들을 공산당원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만주의 지리와 만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던 이 만주의 군경들이 공산당에 합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반격에 공산당의 반격에 있어서 이들이 큰 힘을 주었고 따라서 이 만주 일대가 공산당의 수중으로 넘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 개전 초기에 전쟁은 끝장을 볼 수 있었는데 남은 만주 군경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이것은 굉장히 국민당에게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은 특히 그 교과서 같은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게 제가 보니까 참 이 인터넷에서 받는 글인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오늘날 중국은 이렇게 중국과 대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실 오늘이 마지막 회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20회 정도를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43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나 그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 댓글로 수정을 해주셨던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더욱 제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댓글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굉장히 그 해박하신 분들이 댓글을 잘 달아놨거든요. 그 댓글도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잠시 쉬다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분 중국사를 시청해 주신 그 구독자분과 그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0분 중국사의 대단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